와, 너무 안타까운데요.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지나다가 이런 집을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왔습니다. 계신가요? 아이고야. 아, 이거 무슨. 무슨 제실이, 무슨 제실이 됐었나 본데요. 비어 있네요. 이렇게 뻥 뚫혔어요. 이거 다 뚫혀가지고, 그냥 다 이제 망가져가는 중이에요. 아, 여기 어딘가요? 아, 이거 실례합니다. 아, 여기가 부엌이네. 이야, 이거 부엌인데, 부엌도 다 저기 천장에 떨어져 버려. 이렇게 아까운 집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요. 와, 너무 안타까운데요.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쾌감이 됐네, 쾌감. 와, 아주 대단하네, 대단해. 저기 지붕도 그냥 다 무너져 내렸고. 진짜 아깝네요. 이야. 이러느라, 아이고야. 의심스러워요. 의심스러워. 향나무가 이렇게 크네. 이야, 향나무 아주 대단하네. 이렇게까지. 이건 벚나무인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눈이, 똥눈이 나 있는데. 이야, 이 기어도 상당히 많죠. 오호. 이야, 대단합니다, 대단해. 진짜 아깝네요. 진짜 아까운 집이네. 집으로 볼까요? 이 기어가 이렇게, 이렇게 망가져가고. 이야. 옛날에 잠을 쌌던, 여기 보면 아주 귀하던 고래등 같은 집이에요. 고래등 같은 집이에요. 아, 화로인데, 이렇게, 뒤에는 이렇게, 암벽에 이렇게 해서 왜 지었네요. 이야, 진짜 참 아깝네요. 이쪽으로 건축 형태를 한번 볼까요? 이야, 아주 잘 지었어요. 이곳은 보니까는, 색깔은 입히지 않았지만은, 아주, 집이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, 상당히 큽니다. 대체로 마른데, 와, 이곳에서 정말, 둥기, 가야금 읊으면서, 시안수 읊으면서 술 한잔 하면 좋겠네요. 문이 열려 있는데요. 볼까요? 아유, 실례합니다. 이야, 여기, 아이고야. 이야, 이거 참,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. 천정을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이렇게 하는 게 참 이쁘네. 여기는 대충 말하면 그냥 연말 위에 이렇게 글씨도 써놓고요. 이 몇 년도에 건축했는지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쫙 해볼까요?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건축을 한 건지, 이렇게, 문도 그냥 다 폐가 수준으로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요? 여기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, 곰팡이 서네요, 벌써. 이 물이 들어오면 집이 금방 무너질 텐데, 참 아쉽네요.
어, 이런 집이 이렇게 어, 빈집으로 이렇게 지금 폐가로 남아있다는 게 어,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네요. 집이 지금 이런데도 보니까는 손을 안 나가고 있냐 나 어, 수리가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. 뒤에도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아, 이 마루는 아직까지 괜찮네요. 아, 어느 자손의 이 청단지는 제실인지 아니면 이곳이 어, 청자는 아니고요. 제실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어, 용도가 뭐로 썼는지 어,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. 어, 여기 지금 캠판이 이렇게 있네요. 밑에 지금 이렇게 기둥도 어, 돌기둥으로 해가지고 아, 밑에도 아주 마무리를 잘했어요. 마무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했네요. 이 집에 대한 용도가 정말 궁금한데요. 진짜 아깝네요. 와, 정말 아까운 집이네.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지금 묵어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잘 지어진 청자인지 청자는 아니고요. 제실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집은 상당히 잘 지어졌는데 제실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서당으로 썼던가 아니면 양반님 댁에 어 뭘로 썼던 것 같은데 아주 좌우지 집은 잘 지었어요. 정확한 용도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. 자, 오늘 영상도 노는 보이 쌤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